제자훈련이 뭐예요? 목표를 예수님,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하는 데다가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예수님처럼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합지졸이 모이는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그냥 주여 삼창이나 하고 할렐루야나 외치지. 실제 들어가서 보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분위기가 뜨거우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참 순진해, 다들 정말. 분위기 뜨겁게 하는 건 간단해요. 고함 몇 번 지르면 돼요. 멜랑콜리 하든지 뭐 정서적으로 좀 감동이 있는 찬양 몇 곡 부르면 분위기 뜨거워져요. 근데 그게 꼭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해석하세요?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뜨거우면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바꿉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삶을 바꿉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 많이 부르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받아 안 바뀌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단순히 기분이죠.